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맞아요. 형님들. 누가 보면 이거 드림팀인 줄 알겠어. 아살라 알라이쿰. 비스밀라히 라흐마니 라힘.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한국인 무슬림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희 셋이. 크리스찬이나 아니면 카톨릭 신자였다가 무슬림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각자 소개 한 번씩 하고. 아, 네네. 내가 사도님 살라 알라이쿰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분 두 분이 옆에 계정 순위도 딱 딱돼있을 아, 그러네요. 계속 날짜가 2003년 5월 2009년 저는 2019년입니다 2019년. 와, 맞아. 딱 짜이다. 제일 존경하는 카람 김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람 김은수고요. 2003년 5월 달에 입교를 했습니다. 알함두릴라. 이전에는 기독교를 믿고 있었고요. 제가 터키 여행을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기존에 믿고 있었던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입교를 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두 분은 이제 저랑 좀 연관이 좀 많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입교를 고민을 하실 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그쵸? 적이 있었고 네. 다우드 형제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비무슬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만날 때는 이슬람으로 입교를 한 상태에서 함들라. 그래서 오늘 자리가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압돌라 알 코리라는 이제 유튜브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2009년도에 입교를 했고 카람 김은수 형제님께 쪽지를 보내서 이슬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고민 상담도 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이트였죠? 이름이? 그게 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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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이슬람을 공부하러 아랍 지역에 갈 때도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카람 김은수 형제님이 계신 메디나 이슬람 대학에 저도 따라 같이 가서 사실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입교하고 나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신앙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제 스승님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비밀. 아니 왜냐면 다우드 김 형제님도 제가 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르쳐 드리면서 인연을 맺었는데 또 이렇게 또 스승의 제자 또 그리고 우리 다우드 형님까지 이렇게 3대가 이어졌습니다. 알함두릴라. 여기 보시는 거 K-이슬람 프로젝트라는 걸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의 이슬람을 그렇죠.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 이제 채널명 이렇게 정해가지고 좀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이슬람으로 입교를 하려고 했을 때 저도 되게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카람 김은수 형제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고 예배도 같이 드렸잖아요. 네, 아스리 예배 드렸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네, 맞아요. 형님들. 누가 보면 이거 드림팀인 줄 알겠어요. 하나의 공통점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원래는 기독교 신자에서 출발을 해서 함들라 무슬림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선배님 먼저. 아, 저부터요? 네. 저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때 입교할 때는 군대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초코파이 종교라고 군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먹지 못했던 초코파이를 많이 주는 종교를 선택을 하곤 했었는데 저도 물론 초코파이를 보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전에 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창조주에 관한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찾다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게 이제 기독교다 라고 해서 성당에 가보자 그래서 좋다 초코파이도 한번 먹어보고 색다른 경험이었죠. 거기서 뭐 찬송가도 부르고 있었고 신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께서 이제 동그란 이렇게 흰색 빵을 들면서 이것이 예수의 살인으로나 뭐 피너 뭐 이거 이걸 먹어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좀 먹으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이제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장 삼위일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그런 주장에 관해서 솔직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있어서 해외 여행을 통해서 이제 입교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고 그래서 세례명도 요한이었어요. 오, 네, 요한이었어. 저는 이제 1986년도 이제 태어날 때 제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이제 동신할 때 동자가 동역동에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계속 이런 얘기만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성경책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고 했었거든요. 보면은 선지자들이 다들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 또 예수께서 나도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나오거든요. 기독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보다 계속 뭐 예수를 찬미하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초점이 이제 바뀌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항상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다니는데 막 필도 가시고 거기서는 제가 학교에서 목사님한테 들었던 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목사님께서는 아, 예수께서 너무 겸손하셔서 나한테 선한 거를 묻지 마라.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나도로 선한 자라고 하지 말라, 아예.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 나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이 종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여러 종파로 공부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카람 형제님께 쪽지도 보내보고 그러고 이제 이슬람에 관한 이제 책도 보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해머로, 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띵 하더니 아, 내 아버지가 보던 그 성경책 그리고 이슬람의 꾸란이 말하는 게 같구나,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구나, 그걸 알고 저는 바로 이슬람 입교하겠다고 예, 성원에 가서 그 이맘님께 막 졸랐어요. 나는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지금 입교하겠습니다. 아, 좀 더 기다려봐라,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2009년 12월 제일 마지막 날에 입교를 했었어요. 아, 아, 그리고 어떻게 제 삶이 바뀌었는지는 잠시 후에. 네. 그럼 저도 제 얘기를 해야겠네요. 진짜 저도 약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더 공부를 하진 않았었어요. 이제 저희 집안이 다 이제 천주교 집안인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꿈에 그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네,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자신을 믿으면 이제 좀 너가 치유가 될 것이다. 아.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모든 가족이 그때 성당에 가서 개종을 하고 이제 그 이듬해에 저도 이제 태어나면서 저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제 천주교 집안이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저도 그래서 성당을 좀 다녔어. 부활절 되면 또 막 영국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이제 비슷한 의문이 사실은 계속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해신, 그러니까 뭔가 절대적인 초월자에 대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서 조금은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되게 나쁜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위험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이 이슬람에서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해가 지나고 인도네시아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수를 했었기 때문에 노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히잡 쓴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죠. 아니 너네는 왜 이걸 쓰고 다니냐, 뭐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시켜서 쓰는 거냐, 막 아 좀 이거는 좀 억압적인 그런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시선을 봤었어요. 그때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뭐 자기가 누가 시켜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다, 자기 선택이다. 이걸 듣고 저도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면은 아 그러면 내가 모르던 뭔가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카람 김은 형제님도 만나고 이 종교가 정말 사람들한테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제 완전 공감하는 게 그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되게 충격을 먹고 아 이거는 내가 그동안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조금 먹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김우세 형제 만나기 전에는 개종을 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실천하기가.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슬람은 다른 외국의 종교고 아 이게 한국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종교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워낙 이상하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이상하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막 먹는 것도 좀 힘들다고 그러고 뭐 예배도 다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아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사실은 개종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김은성 형제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게 그거를 너가 고민을 하지 말고 일단 너가 개종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너가 차차 좀 바꿔 나가면 된다.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너가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리 너가 착한 사람이고 뭐 선행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샤하다 신앙 진행이 안 됐으면은
너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은 100%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내가 신앙 증언을 하고 믿음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종을 하게 됐었죠. 하나씩 하나씩 네.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